안녕하세요. 감성패브릭 동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어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어스를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마무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팁까지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이어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죠.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뭐 앞치마나 바이어스 양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바이어스를 좀 많이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쓰는 편인데요. 제가 사실 좀 바이어스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약간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가끔가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더 여러분한테 설명도 해드릴 겸 저도 기억을 잘 해둘 겸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시중에서 파는 원단이 바이어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흔히 쓰는 원단들 아닌 이상은 바이어스를 많이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놓지는 않는데요. 꼭 내가 쓰는 원단이 바이어스를 써야 되고 그 원단이 바이어스로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샘플로 보여드리려고요. 작게 만들었어요. 더큰 사이즈로 만들어야지 넉넉하게 바이어스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대폭이어서 이 원단은 가로 세로가 한60 정도 되는 원단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샘플이어서 좀 작게 했고, 소폭일 경우에는 보통 한반 정도 하면 50, 55 정도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주셨으면요. 세모잡기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세모잡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세모를 접어서 또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우리 스카프 접이 활용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번더 접어주시고요. 이게 작으니까 뭐 요만큼이지만 이게 양이 좀 많으면 훨씬 더 길겠죠. 그래서 만약 요거 린넨 같은 경우 조금 빳빳하다 싶으면 중간에 한 번씩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좋아요. 해주시고 이 원단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앞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활용해 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접었어요. 얘도 기왕이면 신시핀으로 한번 접어주었어요.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요. 보통 바이어스 하면은 소품 같은 경우는 3.5에서 4 정도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도톰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5cm 폭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4, 5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꼭지점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요게 중간이 될 거예요. 중간이 될 건데 대략 요런 정도 잡아 아까 꼭지점이 요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를 평행을 요 선을 잡아주시고 그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통 저는 지금 제가 만들 게 앞치마인데 4cm 폭의 바이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cm 폭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끝부분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너무 작게 남으면 짧아서 많이 못쓸 수도 있지만 내가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어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폭까지 충분하게 오려주세요. 지금 제가 요게 시치핀 코준대가 너무 정확하게 4cm가 돼서 나중에 오를 때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옮겼어요. 그리고 또 4cm. 너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 원단이 작아서 이렇게 작은 거지
보통 좀 크면은 한 폭이 요 정도 떨어져요. 너무 이게 두꺼우면 가위로 자르시거나 커팅칼로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 수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여기가 제일 중간이 6겹이에요.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해주시고 이 상태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가 원래 이제 더 크겠죠? 더 크겠죠? 그러니까는 자투리로 이제 활용하셔도 좋고요. 가방이나 패치 제품 만드실 때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4cm. 또 4cm. 여기가 이제 좀 아까 되게 제일 두꺼운 6겹이었던 부분이에요. 자르실 때 조심하시고요. 커팅칼 활용하셔도 좋으세요. 여기도 4cm 이렇게. 이건 이제 자투리 버리시지 마시고 좀 크기가 아마 좀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로 원단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이즈가 훨씬 길겠죠.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짧게 나왔어요. 나왔죠? 비슷비슷하게, 여기 아까 중간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도 이제 그렇게 같이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진한 원단들은 초크를 활용해주시면 좋으세요. 저는 주로 4cm 폭을 많이 활용하니까 너무 뭐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대략 어차피 바이어스는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상 커버링이 가능한 거라서 자, 이렇게 4cm 폭으로요. 제가 시침핀으로 너무 정확하게 잘 잘라놓은 것 같아요. 이제 잘라볼게요. 4cm 폭을 너무 정확하게 잘해놨죠. 큰 가위를 자를 때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세요. 제가 좀 얘도 이렇게 나오죠. 끝에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은 따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자투리 활용하는 거꽃 만들기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 가방이나 퀼트 하실 때 이어서 활용하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어야 되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바이어스가 이제 얘를 다 이어줄 거예요. 이게 자르는 것만 금방 해도요, 이으는 거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제가 요거 마는 것까지 한 30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한 번씩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을 건데요. 이으실 때, 이제 요거에 대한 팁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으고. 이렇게 해서, 이으고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을 거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반듯하게 되게끔 이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제가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그냥 하면 좀 자주 헷갈리거나 까먹기도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켰어요. 켰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앞전에 먼저 바이어스를 재단하는 저만의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렇게 자르고 나면 약 이렇게 사선으로 끝머리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테이프나 풀로 이렇게 딱 붙일 게 아니잖아요. 재봉이나 바느질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자주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잘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긴 하지만 제가 요즘 사용하는 방법을 예전에 제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좀 요런 작업을 직접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좀 숙달이 되는데요. 예비선을 시접에서 0.5mm나 0.7mm 정도 시접선을 한번 그려주세요. 양쪽에 0.5에서 0.7mm 정도 되는 시접선을 주시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꺾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꺾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할 것인지. 자, 여기요. 얘를 둘이 맞춰서 할 것인지. 맨날 헷갈리는 게이 부분이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지점이 여기여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맞닿는 이 지점. 여기도 여기 끝과 이 꼭지점이 맞닿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힘드시면 시침핀을 한번 꽂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헷갈리니까 이거 나중에 뜯고 하고 그러면은 안 예쁘게 되고 막 그러면 더 신경 쓰이면서 뜯고 하면은 더 번거롭고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애초에 좀 요렇게 먼저 감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별거 아닌데 진짜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홈질을 해주시는데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할 거고요. 엄청 제가 지금 홈질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할 거고요. 그냥 드르륵 박으셔도 되고, 한번 매듭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안 풀리거든요. 원단이 얇거나 이렇게 작게 바느질 할 때일수록 조금 속도를 천천히. 미싱의 힘이 워낙 세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천천히 박아주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번 끊어서 볼게요. 이렇게 박았죠. 이게 이제 여유분 잘라진 건데 이렇게 박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꺾였을 때 어때요? 훨씬 여기가 매끈하게 이 부분이 훨씬 매끈하게 작업이 잘 됐죠? 이미 시중에서 만들어진 바이어스가 아니라면은 집에서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바이어스를 내가 원하는 폭과 길이에 맞춰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바이어스는 너무 두껍게 뭉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름소를로 해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좀 이거 자체가 너무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잘라주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바이어스 자체가 원단이 겹치고 겹치고 여러 번 겹쳐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제가 지금 한 바이어스는요 양끝을 한번더 대박음질을 해줬기 때문에 풀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좀 짧게 자르셔도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왕이면 내가 주로 많이 쓰는 컬러나 필요한 바이어스는 이렇게
잘라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아까 바이어스 원단을 다 연결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 정리까지 이렇게 다싹 해놨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몇 미터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양이 꽤 돼요. 저는 앞치마를 만들 거라서 앞치마에 들어갈 그 중간에 이제 목 바이어스나 이런 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마르셔도 괜찮아요. 마르셔도 괜찮지만, 어차피 집에서 항상 나오는 쓰레기면 쓰레기? 재활용? 휴지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지금 이런 바이어스 싸기에는 상당히 참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휴지심을 활용해서 중간에 심지를 넣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바이어스 넣어줄 건데요. 애써서 뭐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제일 자주 우리 나오는 쓰레기, 휴지심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납작하게 잘랐는데요. 이게 지금 폭이 4cm잖아요. 4cm로 하셔도 괜찮고요. 넉넉하니까 5cm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휴지심이 대체적으로 한 10cm가 조금 안 되니까요. 한 5.5? 두 개, 제가 이제 또 지금 이게 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활용할 때가 많아서, 그래도 이것도 알뜰하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제법 두꺼운 도화지처럼 돼 있어서, 근데 이 상태로 말면 좀 힘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말면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한번 이렇게 말아줄 거거든요.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테이핑 해주셔도 좋고요. 자, 테이프 제가 갖고 와서 테이핑 해볼게요. 저 마침 제가 테이프가 이게 있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활용하셔도 돼요. 저는 마침 좀 이렇게 비슷한 컬러의 박스 테이프가 있어서 박스 테이프로 조금 더 튼튼하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보다 양이 꽤 나오죠.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거든요. 바이어스 완성. 이제 다양하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DIY 일상 감성 패브릭 동강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